샤오 깍밭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어 홍빛나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이 끝났어요. 네, 선생님이 너무 수능 총평 영상을 좀 늦게 올려서 미안해요. 자, 여러분 수능 보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고 올해 베트남 문제에 어떻게 나왔는지 선생님이 총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능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상당히 쉬웠습니다. 사실은 9월 모의고사가 좀 어렵게 나와서 선생님도 좀 걱정을 했었는데요. 수능에서는 다행히 9월 모의고사 난이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늘 나오던 대로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파트별로 어떻게 쉽게 문제가 나왔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발음 파트죠. 자, 발음 파트 같은 경우는 세 문제가 나오는데 세 문제 중 한 문제는 정말 그냥 거저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두 문제만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철자 문제. 자, 철자 문제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어요. 윈논라라고 해서 베트남 전통 모자, 그 삿갓같이 생긴 그 모자가 나왔는데 그 모자 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반에, 개념 강의 초반에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에 딱 보고 아, 이거 논라구나 라고 해서 바로 고를 수 있었고요. 근데 발음 문제에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조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자, 쉽게 나왔다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한 글자짜리 단어에서 성조가 나온다. 특히 명사에서 나온다. 이러면 쉽게 나오는 건데 이번에 뭐가 나왔죠? 그렇죠. 빠라나가 나왔어요. 자, 이 빠라나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쉽게 쉽게 문제를 내겠다라는 출제진의 의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열심히 선생님이 강조한 것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발음 파트 다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바로 문법 파트인데 이제 문법 파트는 한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 문제는 문법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역시 쉬운 것을 골라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선생님 문법은 상당히 쉬웠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개념이나 실전 강의 꼼꼼히 들은 친구들은 정말 쉽게 쉽게 아, 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하면서 풀었을 것 같고 개념 강의만 듣고 실전 강의 안 들은 친구들도 웬만해서는 잘 맞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실전 강의를 들으면 조금 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단어 구문 문제 같은 경우는 중급 정도의 난이도 사실 중급보다 조금 더 낮긴 한데 그냥 중급으로 선생님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문법 문제까지 다 완벽하게 맞춰서 나는 50점 맞고 싶다면 실전 강의를 꼭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의 점수를 다 얻을 수 있는 회화 문제죠. 자, 회화 문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낼 수 있는 유형 중에서도 쉬운 유형을 선택을 했고 그 유형 중에서도 가장 쉬운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까지 모의고사나 수능 완성을 풀었던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게 끝인가? 라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고 그 선지들이 이제 다섯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오답인 거. 그러니까 헷갈리게 하면은 우리가 틀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너무 나는 답이 아니야 라고 막 손짓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있어서 회화 문제 풀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 특히 선생님이 강조한 대로 개념 강의 들으면서 단어 정리를 꼼꼼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이렇게 재밌게 문제를 낸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쉽게 나왔습니다. 자, 물론 선생님이 자꾸 쉽다 쉽다 하지만 단어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어떤 부분에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화 파트. 자, 지금 계속 한 2-3년 전부터 문화 파트에서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 내용이 기초적인 문화 지식이 있으면 더 쉽게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지식이 정말 하나도 없다. 베트남의 배자도 모른다. 베트남 수도가 어디인지도 모른다. 사실은 베트남어 수능 시험 준비하면서 그런 친구들은 많지 않겠죠. 네, 근데 그런 정도라면 사실 못 풀 문제들도 있었다.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네, 이거를 얘기하고 싶네요. 전체적으로 쉽게 나왔지만 문화적 특성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어 말고도 베트남의 문화 같은 상식 같은 거는 알고 있으면 좋다. 이번에 나왔던 문제를 보니까 하롱베이가 나왔고요. 관광지, 그 다음에 마잉증이라고 해서 베트남의 전통 음식이 나왔고 베트남 미술 박물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 명절 중에서 홍부엉 명절이라고 해서 있는데 사실 홍부엉이 제사일이죠. 그거 나왔고 네, 마지막으로 반가오라는 조금 생소한 인물도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이 조금씩만 베트남에 관심을 가지거나 베트남 관련 뭐 다큐멘터리를 봤거나 혹은 하다못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베트남 문화 부분을 한국어로만 읽어봤어도 쉽게 재미있게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 파트를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베트남 관련 그런 자료들 찾아보는 거 참 좋고요.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면은 수능 특강에 있는 베트남 문화 관련한 거를 한국어로만 읽어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모의고사 나왔던 문제들, 예전에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문제는 바뀌었지만 그 주제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수능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제
물론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영상을 볼수 있을 텐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9월 모의고사를 봐야지 이제 정확한 기조를 알수 있겠지만 만약에 올해처럼 나온다면 역시 쉽게 나오겠네요. 네. 하지만 여러분은 그 주제별로 단어 정리는 필수니까 미리미리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럼 해설 강의에서 볼게요.